부산. 이곳에도 육아를 위해 똘똘 뭉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도 충분히 나올 법한 특별한 모임이라는데요. 우리 어디서 놀러 온 건가요? 아, 원래 이런 거 놀아요. 모여가에 살아요. 모여가에 산다고? 아, 그럼 혹시 가족이세요? 8가족이 살고 있어요. 아, 8가족이요? 네, 각 집에 이렇게 네. 다 같이 이제 모이는 것은 조금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어렵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자주 평상시에 모여서 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모여서 사는 집이라는 뜻도 있고요. 난 부산 사투리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모여가 잘 살아보자 뭐 이런 뜻입니다. 8가족 28명 공동체 주택 모여가. 아이들끼리만 있어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고, 왜냐면 이웃집 뭐 형이나 동생, 누나, 다른 집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집에 이사 오고 나서는 키즈 카페 같은 데 갈 일이 거의 없죠. 무려 8가족이 한 건물에 살고 키즈 카페만큼이나 재밌다는 이곳 좀 더 들여다볼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대놓고 마음껏 뛰어도 되나요? 오, 딱 됐다. 딱 됐어. 아침에 일어나면 아랫집 이준이 이담이한테 네. 신호를 보내요. 네. 이렇게 다섯 번을 쿵쿵쿵쿵쿵 뛰면 애들이 이제 일어났고 와도 된다라고 대답할 때는 또 다섯 번을 쿵쿵쿵쿵 뛰거든요. 이름하여 아이들의 쿵쿵 소통. 위층 집에서 쿵쿵 신호가 전달되면 아래층 집에서 쿵쿵쿵으로 답장. 만남이 성사되는 겁니다. 육아의 큰 스트레스인 층간소음이 이곳에선 소통의 수단이자 아이들의 놀이가 된다는데요. 저희는 뭐 뛰거나 옆이 밑집에서 뛰거나 윗집에서 뛰거나 좀 별로 개의치 않는 부분도 있고 서로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시각 지온의 집에서는 아랫집으로 바구니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지온 이거 뭐야? 이거 과자. 과자 받고 책 올려보내는 바구니 물물 교환. 됐어. 괜찮아? 오, 왜 도로래를 근데 얘? 가는 게 귀찮으니까. 가는 게 귀찮아서? 아,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누가 아이디어야 이거? 이거 제가 했어요. 아, 그래요? 다양한 소통의 아이디어를 나누며 함께 사는 사람들. 가족도 아닌 이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 수도 있고 뭐 서로 이렇게 형제처럼 다른 가족들과 지내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도시에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시골처럼 아이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왔고요. 좀 젊은 시절에 시집을 와서 일찍 아이를 갖게 된 와이프인데 이 사람을 좀 공감해 줄 이웃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웃이 너무 절실해서 이웃을 찾으려고 여기를 왔어요. 육아가 외로웠던 다솜이네부터 층간소음으로 고민하던 승민이네까지 지난 2016년 서로 일면식도 없던 8가족이 오직 육아를 위해 집을 짓고 모여 살기로 했습니다. 3년차 공동체 주택 모여가. 아빠 여기 쓰레기가 많이 있어. 어디에 있어? 오늘은 다 같이 대청소를 하는 날인데요. 수영장 청소는 아빠들 담당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애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그 깨끗하게 관리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니까는 저희가 훨씬 마음이 편해서요. 당번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은 화요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요일은 매번 했고 네. 이제 주말 같은 때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막 한 달에 다섯, 여섯 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공간과 함께할 또래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라면 되는데요. 그래서 모여가엔 TV가 없는 대신 아이들을 위한 공동장소들이 곳곳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여가에 저희 집 하나뿐만 아니라 일곱 집을 또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다 보니까 각 집이 뭐 한 집이 30평이라고 하더라도 여덟 집이 240평인 거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를 하다 보니까 애들은 여기서 뭐 마음껏 편안하게 놀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합니다. 엄마 아빠가 바쁘실 때가 있다고 좀 들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모들이 봐줘요. 어떤 이모들? 밑에 집 아니면은 옆에 집 아니면은 그 밑에 집 그냥 다 가는 그다음 거. 우리 앞에 집. 육아 품앗이도 일상이라는데요. 오늘은 승민이 아빠가 저녁 담당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애들이 여기 그 옥상에 있는 텃밭에서 기른 그 바질 가지고 이거 만든 페스토거든요. 맞벌이 부부인 승민이네는 모여가의 가장 큰 수혜자로 손꼽힌다는데요. 야, 안돼! 제가 없을 때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이랑 놀아주니까 고맙죠. 너 먹을래? 늘 초조했던 퇴근 시간의 걱정도 이웃들의 도움으로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둘 중에 한 명은 일찍 울려고 하지만 뭐 불가피하게 이렇게 두 명이 다 늦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이웃한테 우리 좀 늦어서 그런데 애들 밥 좀 먹여 달라 이렇게 하면 흔쾌히 그렇게 먹여주고 그럼 저희는 항상 빚진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는 우리 애들을 부탁했던 그 집을 초대를 해가지고 뭐 밥을 해서 먹이고. 옥상 캠핑은 시윤이네의 전매 특허 이벤트. 벌써 앞집 옆집 소문이 쫙 났습니다. 저희가 텐트를 치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알려줘요 각 집에. 그래서 이렇게 뭐 먹을 게 있으면 들고 놓고 저희도 나눠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음식과 정을 나누던 그 옛날 동네의 모습이 되살아난 듯한데요. 가족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웃? 이웃의 개념이 새로 생긴 거? 저희 둘 말고는 이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그때 이제 육아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이게 공동 육아라는 게 정말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은 이제 이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 있는 조금 이웃이 있어서 힘이 조금씩 되다 보니까 잘 왔다 그냥 이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네. 나만큼이나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육아.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위로받으며 동시에 육아를 배워갑니다. 한나야 이거 물 좀 마셔도 돼? 저희가 같은 시간을 공유했잖아요. 3년, 4년 이렇게 저희가 본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의 그 성장 과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자랄 때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윤이에게는 이게 한 마을이구나. 아이가 자라오는 과정들을 모두가 함께 지켜봐주고 또 애정어린 시선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창 어릴 때 이웃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엄청 즐거워하거든요. 그런 무리지어 있다는 느낌이 무척 중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공동주택의 빛을 발하는 시기거든요. 아이들은 모여 즐겁게 성장하고 어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어줍니다. 행복한 육아를 찾아가는 길, 그것이 이들이 함께 뭉쳐 사는 이유입니다.
We can fly, fly away.